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연 1.75%였던 기준금리를 2.25%로 0.5%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.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번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2014년 10월 이후 7년 9개월 만에 2%를 돌파하게 됐습니다.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제원자재,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% 뛰었습니다.